우리 엄마가 생긴 건 곱상해도 힘은 셌지. 아마 팔씨름하면 준호는 아직도 못 당할걸? 학교 다닐 때 남학생들한테도 인기 많으셨죠? 남학생 뿐이겠어? 여학생도 너 얼마나 쫓아다녔다고. 게다가 멋은 얼마나 부리는지 학교 가려면 옷 다니는데 한 시간, 머리 빗는데 한 시간, 말도 말아. 아, 좀 깔끔하냐 또? 어? 교복에 먼지 하나가 없었어요. 이거 엄마 닮았구나. 이도 얼마나 깔끔을 떠는지 몰라요. 얘, 네 엄만 유별났어. 공중 화장실 지저분하다고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화장실 쓰고 갔어. 아, 우리 집이 경일고 바로 옆이었잖아. 경일고? 아, 경일려고. 아, 이가 엄마를 정말 많이 닮았구나. 이도 공중 화장실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. 자, 수다 그만 떨고. 자, 이거나 먹어. 아이고, 야, 이 수박 싸는 것 좀 봐라. 어머나, 정말 이렇게 예쁘게 붙였니? 난 생전 이렇게 안 돼. 엄마는 천상 여자잖아요. 말만 하지 말고 자기도 좀 닮아봐. 맨날 해주는 것만 먹고. 내복이지 뭐. 맞다, 맞다. 많이 먹어. 응. 뭐라고? 암이라고? 혹시 준호한테 연락하는 거 아닐까? 준호 전화번호 알고 있는 거 아니야, 영숙이가? 과일 드세요. 그래. 아이고, 우리 조카 며느리가 갖다 준 과일 좀 먹어보자. 맛있게 드세요. 영숙이가 누구야? 어머니 친구분이셔? 영숙? 모르겠는데. 왜? 아니, 어머니 방에 과일 들이러 갔다 오면서 얼핏 들었어. 암에 걸리셨는데 자기 전화번호 아냐고 물어보시던데. 정말 몰라? 난 몰라. 아, 왜 남의 말을 엿듣고 그래? 엿들은 게 아니고 그냥 들린 거야. 어머니도 참 신기하시지. 뭐가? 남편이랑 이혼했는데 고모님이랑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이랑 저렇게 친한 거 보면 아버님이 정말 잘못하셨나 봐. 바람을 피우셨나? 아버지에겐 엄마 앞에서 하지 마. 싫어하셔. 나 같으면 남편이 바람 피웠으면 시댁 식구들도 싫어질 것 같은데. 게다가 어머니는 친정 식구들도 안 만나시잖아. 시댁 식구랑은 저렇게 친하시면서. 몰라. 아, 예전에 크게 싸우셨대. 남편이랑은 이혼하고 친정 식구들이랑은 절연하고. 어머니도 저렇게 좋은 분이 정말 참 박복하시다. 여름휴가 때 해외여행 가려고? 어디로 갈 건데? 나 말고 우리 엄마. 동창들끼리 단체로 1월 가신대. 우와, 좋겠다. 우리 엄마가 경일여고 동창 회장 아니겠니? 뭐? 경일여고? 우리 어머니도 경일여고 나오셨어. 엄마가 나이가 어떻게 되셔? 58. 어머! 우리 시어머니랑 동기동창이시겠다. 그래? 그 여행 모임에 우리 시어머니 좀 낄 수 없어? 나 우리 시어머니 해외여행 한번 꼭 보내드리고 싶은데. 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해봐. 어? 그럴까? 자, 엄마. 엄마가 경일여고 몇 회죠? 내가 43이지 아마. 근데 그건 왜? 제 친구 엄마도 경일여고 나오셨대요. 그래? 응. 근데 거기 동창회에서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그렇게 재밌나 봐요. 엄마도 연락해서 한번 만나세요. 에이, 그게 난 그 동창회다 해외여행이다 그러는 거 다 귀찮더라. 엄마 민지 때문에 그러죠? 민지 이제 다 컸으니까 노래용 맡겨도 되니까 걱정 마시고 한번 나가보세요. 좋잖아요. 에, 그래. 내가 한번 뭐 까짓까 생각해보면. 뭐? 그런 사람이 없어? 응, 43이라면. 우리 엄마도 43인데. 내가 졸업 앨범 다 뒤졌는데 그런 사람 없어. 이상하다.
분명히 43회라고 했는데. 민지야, 할머니 놀라셨댄다. 어머, 할머니도 혼나겠다. 저녁 먹어야지. 배고프지 너? 네, 물부터 좀 마시고요. 어머. 아이고 얘, 이거 내가 치울게. 정희철? 정희철이 누구예요? 어, 잘못 온 거야.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렸는가 보지. 어, 넌 나가서 두부 한번 사와라. 네. 알았어, 내일 봐요. 아, 만나서 얘기하자니까. 아, 알았다니까. 왜 이렇게 일찍 왔어? 뭐해? 무슨 전화인데 그렇게 놀래? 누구야? 별거 아니야. 아, 갑자기 나타나니까 놀랐잖아. 왜 다들 나만 보면 놀라지? 무슨 비밀 있어? 아, 참. 아, 비밀은 무슨. 자, 어서 집에 가. 어? 가자. 엄마, 이거 엄마가 사준 옷이야. 글쎄, 살이 쪘나 봐. 좀 작지 않아요? 괜찮은데. 예쁘기만 하구만. 그래요? 그럼 이것도 한번 입어볼까? 참, 엄마. 근데 경일여고 43회 졸업 맞아요? 응, 그래. 그럼 내 친구 엄마도 43회 졸업인데 졸업 앨범은 엄마 어때요? 어, 아니 그게 중학교가 43인가 보다. 그렇지. 엄마는 몇 대 졸업인지도 모르나 봐. 어, 이건 불쌍냐. 짜증나. 엄마, 졸업 앨범 없어요? 어, 그게 엄마, 졸업 앨범 한번 찾아보세요. 그걸 버렸을 리도 없잖아. 아우야, 나 있잖아, 너무 피곤해서 그만 누워야겠다. 너 네 신랑 앞에 가서 오지 마. 그만 나가. 졸업 앨범은요? 아, 얘가 더운데 왜 갑자기 앨범 타령이야. 난 너무 더워가지고 앨범 찾을 기운 없어. 그만 나가, 나가. 짜증이야. 엄마가 왜? 졸업앨범 찾아보라 그랬더니 덥다고 나한테 짜증내시잖아. 내가 뭐 잘못했어? 잘못이 아니라 엄마 아마 고등학교 졸업 못하셨을 거야. 집안 형편 때문에. 엄마 컴플렉스니까 아는 척 하지 마. 그런 건 진작 말해줬어야지. 어떡해. 잘해보려다가 괜히 엄마 속만 상하게 했잖아. 괜찮아. 엄마도 자기 마음 아실 거야.